7분 넣어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후보자가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인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직을 놓고 볼 때 전문성과 중립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공정성이고요. 공정성이죠.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네. 여러 여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본인이 왜 선관위원직에 자원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를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도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석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옮길 자리가 아까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7분 넣어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후보자께서 야당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성대 후보자가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인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의만 믿고 이렇게 엄중하고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직을 맡겨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 선의만 믿고 이런 공적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조성대는 미래의 조성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직이 맞느냐를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선의만 믿고 나를 믿어달라 그 말만 믿고 이 엄중하고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원이 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선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선관위는 중앙선관. 자, 그렇다고 해서 회의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한 명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를 잡아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관위원은 최고위층의 선거 관리를 하는 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런데 선의만 믿어달라. 그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계속 진보적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진보적 성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이 교수로서의 양심적인 진보적 성향과 실제로 정치 장착하는 것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막말까지 섞여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어제 야당 의원들은 조병헌 후보자의 청문회 때 야당의 인사와 함께 로펌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공정성의 시비를 걸어서 부적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완전하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과 조병헌 후보자가 야당 관련된 인사의 로펌에 함께하는 게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볼 때 특히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직을 놓고 볼 때 전문성과 중립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공정성이고요. 공정성이죠.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네. 여러 여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본인이 왜 선관위원직에 자원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본인은 공정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저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법에 관련 저주를 한 분입니다. 이거는요, 공적인, 아주 공식적인 행사, 토론자로 참석해서 공직선거법은 쓰레기 같은 법이다. 물론 본인이 방금 해명했듯이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을 쓰레기법, 누더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선거법은.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법이다, 쓰레기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어떻게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말들이 무척 원색적입니다. 교수로서도 부적합한 너나 잘해 임마 XX 뭐 묻은 X 찌질 거의 19금 수준이에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 장관급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언행이 이렇게 교수로서도 품격 없는 이런 얘기들을 칼럼과 SNS와 공적인 세미나에서 하던 분이에요.
본인의 성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선관위원으로서 성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보다 정무직으로 가시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게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 기억합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렇게 낙선운동까지 주장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저는 조성대 후보자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동안 학문적 성과 저는 있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직에 어울리지 않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향후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이 아니고요. 네.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묻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아주 부적절하다,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